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혹시 지하 아이돌이란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일본 아이돌계에서는 흔히 TV 방송이나 잡지 같은 이런 주요 매체에 출연하지 않고 오직 라이브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런 아이돌을 지하 아이돌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일본에는 TV에서는 못 보는 지하 아이돌 그룹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고 해요. 이들은 뭐큰 소속사와 계약하는 것 없이 소규모 공연장에서 직접 팬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또 본인들이 제작한 CD나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죠. 얼마 전에 프로듀스 101에 나와서 한국 팬에게 익숙해진 일본 그룹 AKB48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지금 대형 스타가 됐죠. 일본에는 어쩌면 한국보다 아주 오래전부터 소위 아이돌 덕질이라는 팬덤 문화가 자리 잡았기에 가능한 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2019년 4월에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지하 아이돌 텐시츠케 누케니오미라고 하는 6인조 걸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그룹명은요, 제가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여간 어려웠는데요. 이걸 직역을 하면 천사를 관통하는 두 번의 읽기 정도입니다. 말이 안 되죠? 이 걸그룹은요, 아주 특이하게도 멤버 전원이 독서를 좋아하는 컨셉의 아이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룹에서는 볼수 없었던 그 복고풍의 어떤 노래와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이게 굉장히 신선해요. 그리고 또 때때로는 이들이 노래와 춤 외에도 자작시를 낭독하거나 멤버들이 각자 좋아하는 책을 읽는 영상을 내면서 굉장히 색다른 활동으로 호평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지하 아이돌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주목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러던 지난 2019년 9월 1일 밤 11시입니다. 텐시츠케 누케 니오미의 멤버 중한 명인 21살 마츠오카 에나는 이날도 공연 라이브를 열심히 끝내고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도쿄 에도가와구에 있는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대형 소속사에 있는 그룹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그냥 약간 직업 또는 알바처럼 무대에 서고 다들 뿔뿔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평범한 소녀입니다. 그 집에 도착을 해서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던 순간이었죠. 문이 열리고 갑자기 에나의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누군가 앞에 서 있었고 강한 힘으로 그녀의 머리를 뒤로 확 당기고는 입을 수건으로 막아버렸죠. 에나가 휘청거리면서 막 뒤로 쓰러지려고 하는데 이때 그 의문의 남성이 그녀를 붙잡고는 추행하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너무도 갑자기 집 앞에서 닥친 상황에 에나는 안간힘을 써서 남성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죠. 그렇게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입막음이 풀렸고 일단 에나는 주변에 도움을 청해야겠다 생각하고 소리칩니다. 살려주세요! 이 목소리를 들은 몇몇의 이웃들이 창가를 기웃거리기 시작했고요. 다행히 주민들이 하나 둘씩 밖으로 나와봅니다. 범인으로서는 상황이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그대로 에나를 풀어주고 도주해버립니다. 에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경찰이 도착을 했지만 불행히도 범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했고 묘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애나는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집에 들어가기도 또 나오기도 힘든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리고 나서 애나는 제가 잠시 지하 아이돌 활동을 접고 쉬는 시간을 갖는다고 SNS를 통해서 공지했고요. 그녀를 아끼고 있던 많은 팬들이 그 공지를 보고 위로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바로 도주해버린 이 범인의 얼굴 알수 없었죠. 그런데 다행히 CCTV에 그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추적 끝에 사건 발생 2주 만인 17일, 용의자가 검거됩니다. 그런데 그는 피해자 에나와도 안면식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다름 아닌 그녀의 열혈 팬이었던 겁니다. 그의 이름은 사토 히비키.
무지개 26살 청년입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이 지하 아이돌 그룹에게 빠져서 라이브 무대를 빠지지 않고 보러 왔고 멤버들을 만나며 격려하던 그런 평범한 팬이었습니다. 심지어 에나 외에 다른 멤버들도 그의 얼굴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익숙한 사람이었죠. 그는 그룹에서 열고 있는 팬미팅에 꼭 참여했고요. 특히나 에나를 많이 좋아해서 에나의 라이브 공연이 있는 날이면 가장 먼저 공연장에 도착을 해서 맨 앞줄을 차지하고 앉아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수한 팬심은 변질되었고요. 에나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하나씩 수집해가면서 사토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된 거죠. 사건 당일 이미 에나의 스케줄을 꿰차고 있던 그는 에나가 공연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했고 미리 그녀의 집 현관문 내부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동 현관문이에요. 그런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 현관문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걸까요? 에나는요, 다른 아이돌이 그랬던 것처럼 그룹 홍보도 필요하고 또 라이브나 팬미팅을 언제 한다는 공지를 해야 했기 때문에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알림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녀의 이런 SNS에는 공지 외에도 셀카나 개인적인 사진들도 다수 올라왔었죠. 그런데 열혈 팬이던 사토가 트위터와 SNS의 모든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샅샅이 살폈고 정보를 캐나가기 시작합니다. 우선 그는 에나의 뒤로 보이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구글 맵에 스트리트 뷰를 켜서 여기 그 모양과 비슷한 역들을 찾아내요. 그리고 역 주변의 모습을 사진과 하나하나 비교를 했고 마침내 집으로 추정되는 곳을 파악해냅니다. 그리고 역 근처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귀가하는 에나를 역에서부터 몰래 따라가면서 어떤 건물로 들어가는지도 알아내게 되죠. 그런데 이 소름끼치는 스토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팬들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공감하고 소통을 할 텐데 사토의 관점은 달랐죠. 에나가 올린 사진 중 동공을 확대해서 아주 작게 보이는 풍경을 분석해서 그녀가 살고 있는 위치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정말 소름 끼치는데요. 이 생방송할 때 보이는 커튼의 위치, 그리고 거기서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떤 시간대에 따라서 이거를 다 파악을 해서요. 이걸 가지고 그녀가 살고 있는 건물 중에서 어떤 방에 그녀가 살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비교해 간 거죠. 그러니까 뭐 낮에 12시에 해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그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녀가 사는 집을 추정해 냅니다. 그리고 또 확인 작업을 해요. 에나가 집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팬들과 막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어느 건물에 어떤 곳인지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객실에 벨을 누릅니다. 띵동, 띵동.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그 벨소리가 나는 그 집이 에나의 집이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단순히 귀신 이야기보다 저에게는 더욱더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현실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사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중학교 시절부터 남다르게 아이돌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검거됐다는 소식을 들은 한 동창이 걔가 원래 중학교 때부터 유명했다라고 전했는데요. 특히나 어렸을 때는 나카자와 쇼코라는 이 가수의 팬이었는데 이걸 온 학교가 다 알 정도여서 사토라는 사람을 몰라도 아 걔 나카자와 쇼코 팬 이렇게 그 아이를 인식했을 정도였다고 해요. 심지어는 어머니와 둘이서 콘서트를 갔다 올 정도로 열혈이었다라는 소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샤토가 성인이 된 후에도 아이돌에 대한 집착과 팬심을 쉽게 저버리지 않았고 이 그룹 저 그룹 옮기면서 아이돌 덕질을 해오다가요. 몇 달 전에 새로운 대상을 만나죠. 바로 지하 아이돌 텐시츠 누케니움이었습니다. 사토는 그 중에 에나에게 집착을 했고 결국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거죠.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이 일은
애나로서는 이제 다시는 대중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공포스러웠을 수 있는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사토는 과연 죄책감을 느끼기나 했을까요? 며칠 후에 애나가 SNS 공지를 올렸죠.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당분간 쉬겠다 라는 글에 사토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때는 검거되기 전이었죠. 걱정된다 유유, 잘 쉬고 와. 복귀할 때까지 계속 기다릴게. 아무것도 몰랐던 그 지하 아이돌 애나는 이런 댓글을 보면서 어쩌면 고마워하고 위로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토의 변호사 측에서는 사토가 아이돌 팬미팅에 참가할 돈이 바닥이 나서 자포자기했고 거기서 저지른 우발성 범행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뭐 반성하고 있으니까 집행유예로 사회갱신시켜달라라고 법정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뭐 언론에 따르면 그 어떤 설득의 과정이 그렇게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았다고 해요. 반면 피해자인 애나는 전 두 번 다시 저 사람이 제 앞에 서지 않게 해달라, 너무 무섭다라고 호소하면서 엄벌을 요청합니다. 결국 일본 법정은 물론 사토가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이건 계획적인 범행이고 자신의 집 현관에서 이렇게 습격을 당한 피해자의 고통은 상당히 큰 것이다 라는 걸 감안해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사건 이후에 애나는요, 더 이상 SNS 업데이트를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소속사가 그녀를 대신해서 지금 애나가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다시 설 때까지 더 성장해서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지난 2019년 12월 30일 그녀의 계정에 올라온 글입니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연속해서 외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그녀가 아무리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라고 해서 정말 이 모든 일이 미안할 상황이었을까요? 핸드폰이 요즘 점점 좋아집니다. 그런 기능 덕분에 우리의 SNS 화질은 더 고화질이 됐고 어디서든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해졌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상 못할 부작용도 겪고 있는데요. 일명 디지털 스토커. 저 또한 인스타나 유튜브로 저의 여러 가지 삶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게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유튜브를 통해 집을 공개했던 영상을 보시고 저희 집 아파트 경비실까지 찾아와서 협박 편지가 담긴 봉투를 두고 가신 그분도 있었죠. 결코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당신의 SNS를 통해서 언제든지 개인정보는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